징그러워라 진짜. 어? 아 이렇게 신나는 노래를 저렇게 징그럽게 부를 사람은 진짜. 아이고 세상에 밖에 눈 오는 것 좀 봐라. 너무 이쁘다. 뭐 눈 온다? 아 나 어제 세차했는데. 아이 세차는 또 하면 되지. 크리스마스에 눈까지 오고 완전 화이트 크리스마스네. 어? 여보 응?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먹지 말고 밖에 나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읍시다. 에?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밖에 얼마나 추운데. 그리고 밖에 나오면 사람들도 많고 집에서 먹자 그냥. 아이 내가 맛집 핸드폰으로 다 찾아놨다꼬. 아이고 네가 먹고 싶은 음식이요 쿠폰복에 다 있다. 여기 집에서 시켜 먹자. 이 양반이 진짜 한속봉이 알파벳 외우는 소리하고 자빠지네 진짜로. 아니 오늘 같은 날은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소믈리에가 따라주는 와인 한 잔과 미디움 레어로 구운 스테이크 딱 썰면서 나가서 좀 놀자. 나는 스테이크 연애할 때 먹어보고 언제 먹었는지 까먹었다. 이 여자가 먹을 게 없어. 그것까지 까먹었나? 어? 얘기만 들어도 피곤하다. 얘기만 들어도. 오늘 같은 날은 어? 우리 집 거실에서 크리스마스 예능 특집 딱 보면서 어머니가 담가주신 인삼주 한 잔에 어? 족발, 막국수 그리고 웰던으로 구워진 김치전 짝짝 찢어가면서 집에서 좀 쉬자 좀. 이 양반이 흰머리 뽑다가 뇌도 같이 뽑았나? 아니 내가 맨날 나가서 먹자는 것도 아니고 오늘같이 특별한 날 좀 나가서 먹자는 건데 뭐가 그리 어렵다고 그렇게 딴지를 걸었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하면 안 된다. 어? 연애할 때는 내만 바라본다 하더니 지금은 TV만 바라보고 있고 연애할 때는 집에 못 들어가게 하더니 지금은 집에만 있고 어째 그리 사람이 소파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질 않아 너? 네 그렇게 집이 좋으면은 네 죽으면은 집에다가 묻어줄게. 어? 그러고 지금 배달시키면은 밖에 눈 오고 이래가지고 오는 데만 한 시간이 넘게 걸린다. 그렇다면 밖에서 먹는 게 낫지. 크리스마스에는 배달하시는 분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니가. 그렇게 시키는 거 좋아하니까 맨날 내한테도 일을 시키지 뭐. 밥 가져와라, 리모컨 가져와라. 니는 뭐 주둥이나 손가락만 살아있나? 마 시끄럽고 빨리 밖에 나가자. 어? 밖에 지금 한 방눈 내리는 거 봐라. 이 여자가 진짜 한 방눈탱이를 맞았나? 어? 생각도 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. 오늘 같은 날은 어? 밖에 나가면 죄다 외식하고 있다. 어?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지금 차 몰고 가면 어? 한참 걸리겠지. 그럼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2시간 동안 어? 기어가다가 결국 레스토랑 주차장에 도착하겠지. 그럼 지하 1층에 주차하러 가겠지. 어? 자리가 없지. 그럼 지하 2층 내려가지. 자리가 없지. 지하 3층 내려가지. 또 자리가 없지. 그럼 결국 지하 4층에는 자리 있겠다 싶어 슬슬 내려가는데 또 자리 없지. 어? 결국 그럼 밖에다가 불법 주차해놓고 레스토랑 안에 들어가지. 레스토랑 안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줄 많지. 그럼 대기표 뽑아야 되겠지. 대기표 뽑았더니 이거 1시간 기다리라고 그러지? 한 시간 동안 기다려가지고 레스토랑 갔더니 어? 그 스테이크 썰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지? 여보세요? 차 좀 빼주세요. 아이씨! 어? 그럼 또 차 빼러 갔다가 어? 다시 들어와가지고 어? 레스토랑 가서 다시 어? 먹으려고 하니까 당신 내 거 다 먹었지? 그럼 내가 또 어? 스테이크 다시 시키려고 하는데 주방 마감됐다 그러지? 어? 그럼 나 또 열받겠지? 그럼 밤 12시까지 아무것도 먹고 집에 와가지고 족발 또 시켜 먹어야 된다니까? 그럴 바에는 그 지금 족발 시켜 먹는 게 해피 크리스마스 아니야? 아이고 정말... 이 양반이 진짜 산타가 루돌프 엔진오일 갈아 끼는 소리하고 자빠지네. 어? 아니 오늘 같은 날은 밖에 나가가지고 스카이 라운지에서 야경 좀 보면 안 되나? 우리 집이 32층이다 다 보인다 이거. 아니 길 다니면서 캐롤 들으면 좀 좋냐고. 내가 캐롤 실컷 불러줄게. 이 양반이 진짜 북극곰이 셀프 왁싱하는 소리하고 자빠지네. 와 이런 헛소리를 했었노? 아니 뭐 집에 꿀 발라놨나? 대체 왜 안 나가는데? 산타 기다린다 왜? 어?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내가 족발 시켜 먹을지. 아 밖에서 좀 먹자. 뭘 밖에서 먹어? 그렇게 밖에서 먹고 싶은 거 좋아하면 어? 족발 오면은 니는 베란다에서 먹으러 난 거실에서 먹을게. 뭐라 저 씹어쌌노 진짜? 뭐 그만 씹어 다 때려 차비 가마. 니 나도 뺨하러 쳐말래. 아, 때려봐라. 아, 시끄럽고 그 밖에 나가든지. 나는 뭐 어? 집에서 시켜 먹을 건데 뭐 말도 안 됐어요 지금. 어메. 여보세요? 예. 말이 안 통한다. 말이 안 통해요. 예. 아이고 세상에 말이 안 통한다. 말이 안 통해. 내가 저런 턱주가리 뭐가 좋다고 결혼을 해가지고. 우리 엄마가 저 턱주가리한테 어디 우리 딸을 건드리냐고 막 두드려 팰 때 내가 말리지 말고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왜 내가 말려가지고. 아이고 내 팔자야. 내 팔자야. 저 턱주가리랑 왜 결혼을 해가지고. 네, 나왔습니다. 결국 시켰네 시켰어. 아유 내가 진짜 못 산다 못 살아 정말. 아이 뭐 뭡니까 뭐 탕수육 시켰어요? 크리스마스 선물, 크리스마스 선물, 어? 엄마야. 내가 진작에 시켜 먹자 했지. 서방님, 당장 족발 시키겠습니다.